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언니 반지가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드네. 아, 스타일도 그냥 가죽 바지 쫙 입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언니. 한번 갈게요. 자리요! 경례! 스님께서, 아이고 세상에, 또 여기까지 뭔데 못 오셨다고,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못 오셨다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멀리 저기 와있다고 힘내라고 같이 하지는 못해도 저기 하신다고 잘 안 들어가요? 침 좀 발라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깜먹고 왔는가 진짜 잘 안 들어가긴 하네. 응, 잘 안 들어가. 우리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이쁜 언니 말하는 이쁜 언니. 아까 누가 대답했어요? 언니가 사실 언니한테 물어본 거야. 대구에 사시는 거예요? 대구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대구에 보면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 성원시장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호떡 뭐 먹을 게 천지고 진짜 구경할 게 천지인데 이 송해공원은 또 제가 처음 와봤는데 이름이 송해공원 이유가 우리 송해 선생님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볼거리도 너무너무 많은 데다가 또 게다가 여기 각소리도 있으니까 얼마나 금상첨화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추억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언니들 맞춰갖고 제가 옛날 노래 메들리로 한 곡 더 할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다들 관심이 없는 나한테. 나 할 것만 하고 시간 챙고 들어가야지 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와 뭐가 이렇게 치렁치렁 달렸대요. 제 것도 있는데 제 깽가리가 그때 내장산에서 공연하다 너무 힘차게 때려갖고 깨졌어요. 그래서 내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 거라서 제가 살살 치도록 할게요. 아니 그 제가 물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아 어차피 살 거면 오늘 제가 깨드릴게요. 어차피 살 거였으면 그냥 깨드릴게요. 갑시다 출발! 아니
괜찮게 해요?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니까 아 오빠 갈게요. 가요. 아우 세상에. 또 오빠 일하시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일 끝난 거예요? 아니면 도로 가야 돼요?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살아서 제일 가까이 살아서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오셨네요. 서울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그거 말고 소문 좀 그만 내요. 안 그래도 요새 신랑 있다고 소문 나갖고 골치 아파요. 우리 신랑이에요. 저 잘생겼죠? 머리 양배추 머리하고 저 희끼디끼 한 분이 저희 신랑 제 여덟 번째 신랑입니다. 여보 먼 길 온다고 고생 많았어. 잘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왜 서 계세요? 옆에요. 앉아서 구경하셔도 저는 여기에 아무것도 팔러 온 게 아니니까 앉아서 푹 구경하시다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제가 엿장수로 보여요? 아 그래요? 티났구나. 티났구나. 난 내가 엿장수로 안 보이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엿장수로 보이는 게 티나 버렸네. 언니 그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야?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쩜 저렇게 걸어다니시는 것도 참 잘생기셨는가 몰라 진짜로. 저 걸어가는 디테일만 봐도 있어 보이죠. 그치요? 돈이 많아 보여. 봐도 따라가요? 많아요? 언니 어떻게 알아요? 일가 친척이세요? 그러면 제가 한 아이고 아이고 감독님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곳 더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대구까지 오다 보니까 솔직히 좀 떨렸나 봐요. 많이 떨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얼굴 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싹 가라앉았네요. 이제 아까 솔직히 좀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마음이 가라앉았으니까 더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빠 동영상이에요? 그냥 사진이에요? 포즈 한번 잡아드리려고. 이쁘게 찍어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들고 됐어? 갑시다. 한 번 더 달려볼게요. 출발.
여기 오신 분들은 잠깐 왔다 그냥 가고 잠깐 왔다 그냥 가고 좀 진드근이 앉아 계신 분이 없네. 진드근이 그쵸? 왔다가 그냥 한 명 두 명 오면은 세 명 가고 세 명 오면은 네 명 가고 진드근이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갈 길이 바쁘셨어요? 천천히 앉아서 구경도 하고 우리 엿장수가 파는 엿도 먹고 그렇게 구경하시다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냥 늘 가시네 그냥.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게요. 우리 언니 두 분은 두 분이서 오셨어요? 아, 두 분이서? 그러셨구나. 오빠들은요? 오빠들 없어요? 제가 부킹 시켜드릴까? 그러면은 제가 부킹 시켜드리는데 여기 오빠 어때요? 여기 오빠 어때요? 오, 언니 스타일 아니야? 좀 키 큰 남자 좋아해요? 이 오빠 참 잘생겼네. 이 오빠 어때요? 아니야? 언니들 까다롭네. 언니 건지 알았나 보다. 이따가 내가 언니 적당히 봐가지고 부킹 시켜줄 테니까 놀다 가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더 신나는 노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위 안 갖고 왔죠? 잘하셨어요? 갑시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한 곡 올려드리고 메들리로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가봅시다. 자리요! 경매!
건강하게 사시고 마스크 안 치신 분들은 며느리한테 두드러 맞아가면서 100세까지 사세요. 알겠죠?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서 볼만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공연자는 다른 거 없거든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딱 지켜봐 주시고 끝나면 박수 쳐주시고 하면 진짜 그게 흥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쟤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아세요?